기상나팔 소리 내 눈으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? 눈으로 들어요? 아니 아니 눈으로, 맨날 눈으로 들어. 야 군대 생활 6년 동안 들었다. 어째 소리 기대를 안 하고. 예. 아예. 야 못 보게라 못 보게라 못 보게라 못 보게라 못 보게라. 야 도수 최저다 도수 최저. 야 야. 야. 와 대박. 야 이거래. 우와. 야 이거 생으로 듣다니 생으로. 그렇지, 야. 그렇지. 야. 근데 이거 진짜 지금 좀 살살 부신. 아 그렇죠 이제 좀 조금 와. 야. 저희 경우는 저희 문학계 나왔는데 네. 저희 때는 진짜로 들었거든요. 네, 근데 사실 이 곡보다 볼륨을 한 대여섯 배. 아 그렇죠. 세게 보면 아, 자다가 정말 짜증이 빵 나는. 짜증이네. 짜증나네. 살살 부는 게 더 어렵잖아요. 아. 그렇죠. 지금. 이게 그렇죠. 살살 부는 게 더 어렵죠. 그렇죠. 또 이거 신기하다. 아니 근데 나는 신기한 게. PD도 구멍이 여러 개잖아요. 이 구멍이 세 개인데 어떻게 저렇게 입술로 이제 조였다가 풀었다가 아, 이거 다 피스는 네. 입술로 하거든요. 이거 부르고. 부용이가 많이 알아. 톤하고 트럼펫이 제일 힘들어요. 너 소리 낼 줄 알아? 전문 분야. 저는 하는데 아 오래돼가지고. 아 해봤어요. 어 부러워. 너 해. 아 군락대 군락대 군락대. 잡아봐 한번. 야 형 그거 왜 나섰어? 아니요 형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. 오케이 오케이. 저 바리톤이었어요 그리고. 자 이제 그리고 중요해. 더 저음 악기이기 때문에. 이야. 본이다 본이 본이 본이. 트럼본 본이야. 트럼본. 아 그럼 이게 지침 나팔 소리인가 봐. 아니 아니 이거 이게 좀 저음하고 중음 쪽에. 낮은 음 쪽이라고 한번. 아 근데 악기들이 너무 예쁘다. 빵빠레 이런 거 악기처럼 많이 쓰는데. 이제 그만. 이제 그만. 짧지만 되게 강렬한 시연이었어요. 아 진짜 너무 멋지시고 감사합니다. 곧 훌륭한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유 저희도 너무 기대돼요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마지막으로 기상나팔 소리 한번 더 들려주시고 멋지게 대장 한번 해주세요. 이제 짧게. 소리만 들으면 참 신차나 막 일어나야 돼. 대현우가 다 싫어할 거예요. 네. 아, 그래서. 네. 저희는 준비한 걸 가지고. 네, 감사합니다. 야, 이걸 생으로 듣다니 내가. 와, 진짜 멋있다.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소개했냐면은 사실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시경 밴드잖아요. 근데 이제 밴드라는 명칭에 시발점은 이제 브라스 밴드가 일단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, 사실상. 아, 이렇게. 아니 이제 밴드라는 음악의 초창기, 아, 형태가 한국의 초창기 때. 아. 그러니까 이제 저 이제 스윙 밴드, 재즈 밴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런 락 밴드로 변천 가기도 아. 어, 그래서 진짜로. 우리가 이제 어떤 그거를 이제 따라야 된다는 거지. 그럼 형 또 네. 오늘 또. 밴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뭐 백과사전이야. 자, 그럼 일단 오늘 녹음 순서를 브라스를 먼저 가고.